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무엇이든 한번 물어보세요. 개구리는 겨울 내내 잠을 자다가 어떻게 봄이 되는 걸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와, 글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정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봄바람이 개구리에게 일어나라고 몸을 막 흔드는 게 아닐까요? 막 이렇게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전도사님, 그 봄바람은 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와, 글쎄요.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하정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촌이라는 곡에 보면 산 너머 남촌에서 봄바람을 보내준다고 하던데요. 아, 그럼 남촌에서 누군가가 봄바람을 보내주나 보네요. 그럼 전도사님, 대체 누가 봄바람을 보내주는 걸까요? 와, 글쎄요. 누가 보내주는 걸까요? 하정양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도사님, 제가 또 전도사님한테 당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제가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시 저한테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야, 하정양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따라 하정양이 질문을 많이 하네요. 마치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율법교사처럼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에게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죠. 예수 선생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았지요. 성경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교사는 성경 속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당신 말이 맞네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또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질문 왕인가 봐요. 예수님,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죠. 그래서 혼자 다니는 사람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버리고는 가버렸지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 곁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이었지요. 참 다행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도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죠. 잠시 후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길에 이곳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었지요. 하지만 사이가 나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이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여관에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여관을 떠날 때에는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주라며 치료비도 주고 갔어요.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이야기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웃은 곁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웃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과 생각이 같거나 사는 고향이 같거나 함께 같은 곳에서 공부한 사람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거리가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고 또 그 사람들끼리만 지냈던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원하는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 옆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역시 오늘 들려주신 말씀도 저를 부끄럽게 만드네요. 그래요? 네, 개학하고 학교에 갔는데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동생들이 길을 헤매는 걸 봤거든요. 아니, 그럼 하정량이 잘 안내해주지 그랬어요. 그럴 걸 그랬어요. 저랑 상관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부끄러울만 하네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정작 내 옆에서 만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지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이웃이에요. 와, 아주 좋은 깨달음이네요.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하정연과 같은 마음을 갖길 바라요. 전도사님, 그리고 이웃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더 잘 돕고 사랑해야겠죠? 와, 아주 따뜻한 마음이네요.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하정연과 같은 마음을 갖길 바라요. 전도사님, 보세요. 이번 주에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그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진검다리 성경읽기도 빼먹지 않을래요. 우와, 하정량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우리 하정량과 저와 같은 마음 갖길 바란다고요? 네, 하이바이브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은 만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 이웃을 잘 돌봐주고 도와주고 또 사랑해보세요. 진검다리 성경 읽기도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